고상우 선수 되돌리기 길게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고상우 선수 3점. 네. 8대 3으로 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대인 김나희 선수도 쉽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좋은 득점이 하나 나오면서 좋은 포지션이 만들어졌거든요. 옆 돌리기. 잘 갑니다. 네, 안쪽으로 맞으면서 다음 공 또 좋아요. 2세트 들어와서 첫 연속 득점 성공입니다. 네. 3점 정도 쳐내면 항상 마음이 좀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긴장이 풀리고 감각이 살아난다 하는데 지금 그 3점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테이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평상시 같으면 네. 뭐 이 정도 보이면 굉장히 편하게 칠 수 있는 공이에요. 근데 아 이거 달려가네요. 네. 먼 쪽으로 쳤어요. 네.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치기가 싫다는 얘기였죠. 3득점 근데 이런 것도 정말 공이 잘 될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치는 게 사구에서 이 옆돌리기를 이용해서 공을 모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 하나를 잘 맞춰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음 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네, 자 투뱅크. 투뱅크 샷. 아 이게 안 돌아야 되는데 오, 득점 됐어요. 득점 성공. 이야 정말 감각 좋습니다. 저기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나가면 각도가 빠질 각도인데 팁을 거의 뭐 주지 않은 상태로 공략을 한 걸까요? 아 저기서 아주 그냥 코너까지 끌려서 돌아 나왔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어, 저건 저 선수가 이런 식으로 맞아도 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결정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또 한 번의 뱅크샷. 각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됐어요. 들어가네요. 연속 두 개의 뱅크샷 성공. 이렇게 해서 역전에 성공하는 고상훈 선수입니다. 단숨에 이제 7득점을 몰아치면서 9대 8을 만들었네요. 네. 굉장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길게 보냈죠. 네, 노란 공도 아주 좋은 위치에 서 있는데 정확합니다. 뒤돌리기 득점으로 8점까지 만들어냈어요. 10대 8을 만드는 고상훈. 아, 지금 욕심이 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뒤돌리기로 갈 것인가, 넣어치기로 할 것인가. 어차피 강하게 칠 공이 아니니까 키스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좋죠. 넣어치기. 네. 자, 이 8득점에서 10득점으로 넘어가면서 10득점이 지금 뱅크샷이 3개인가요? 3개 들어갔어요. 네.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앞서갔었던 김나희 선수였습니다만 단숨에 연속 10득점이 터지면서 고상우 선수 12대 8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비껴치기 공인데 자, 이것도 다음 공을 또 좋은 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배치네요. 아, 지금 물 올랐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뭐 연속 득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비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공을 좀 두껍게 눌러놔서 내공을 좋게 만드는 데는 이 빨간 공이 너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이번 이닝에 아주 좋은 득점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넣어치기로 야 그래도 가는데요. 이게 키스까지 동반을 하면서 네, 그대로 이 점수가 세트를 따오는 점수가 돼버렸어요. 네. 하이란 13점이 2세트에 터지면서 놀라운 네. 고상훈 선수 아,
2세트도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다가 자, 뭐 기적과 같은 4개의 뱅크샷 그리고 거기에 또 행운이 하나 속해 있으면서 13점을 그대로 마무리하는 고상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